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유료 구독 매체인 아웃스탠딩의 정지의 취재팀장입니다. 한번더 박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저 들어오기 전에 박정은 이사님이 위트 있고 발랄한 시간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네 분의 연사님들의 발표 자료를 사실 미리 받아보고 저는 사실 너무 약간 개인 과외를 받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정말 너무 기자로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 도움이 될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질문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제가 막 엄청 바쁘게 적었어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을 하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도 슬쩍슬쩍 끼워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던 제 옆에 앉아 계신, 네, 너무 이제 발표를 잘해주셨던 윤지선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플로로 올라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외신에 잘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다소 포괄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답을 네, 굉장히 좀. 일단은요, 제가 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생태계, 한국의 tech industry는 정말 중요한 기사로 다뤄질 만한 소재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게 한국의 경제적이나 tech industry의 여러 트렌드들,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은 나라,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objectively 하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물론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파이낸스 상황이 2020년보다는 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약간 테크놀로지 인터넷 신화라고 생각을 할 정도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일본보다 유니콘의 수도 많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도 거의 세계 최대로 꼽히는 그런 것도 많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런 배터리 기술도 뭐 거의 세계 최고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굉장히 그 외국의 에디터들이 들 때는 엄청 흥미로워요.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 내가 왜 몰랐지?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기사 쓴 것들도 사실 2022년, 뭐 2023년에도 뭐한 번씩 썼나 했는데, 계속 쓸수 있는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피칭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 테크놀로지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들을 파악을 하셔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텐셜이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같은 거를 그런 글로벌 트렌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피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질문을 따로 드리면 혹시 상반기 현 시점에서 외신에서 좀 그래도 가장 많이 다루는 스타트업, 한국의 스타트업이 혹시 또 있을까요? 뭐 쿠팡일까요? 뭐 토스일까요? 또 어디? 예, 좀 죄송스럽지만 아직 외신에서는 그 한국에 대한 그 테크 인식이 좀몇년좀 뒤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 있고 쿠팡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IPO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쿠팡에 대한 그리고 한국의 테크 시장, 이커머스 등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쿠팡, 토스 정도로만 이제 소개가 이제 저는 외신의 메이저 매체들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아직 그쪽에서 그런 되게 좀 성장이 많이 된 회사들 위주로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의 이커머스에 대한 그런 그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설명을 하는 기회들이 이제 메이저 외신에 자꾸 소개가 되면은 그리고 꾸준히 이제 노력들을 정부나 이런 스타트업 기관이나 그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자꾸 해주시면 이커머스 이외 다른 기술로 한국이 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좀 소개가 되면서 더 다른 다양한 회사들이 소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해 주신 구영철 본부장님께 지금 들어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창업자 30% 이상 조항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해외 동포까지 포함하는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 국적자를 말하는 거고요. 재외 동포법이 이제 아마 시행령이 곧 통과될 텐데 그때가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외국 그 해외 동포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여부는 그때가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KVIC 입장에서 글로벌 VC와 한국 VC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경쟁력, 투자 전략, 운영 인력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VC라고 해서 한국 VC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VC 같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별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분 전략을 좀 세우고 체계적으로 그 섹터를 먼저 시장을 많이 공부한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국내 V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정 섹터가 조금 이제 만약에 몰리게 되면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돼서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좀 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VC 입장에서도 특정 섹터, AI 섹터라든가 이런 쪽만 좀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고 다른 섹터들은 좀 투자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똑같이 부익부 빈익빈 그 투자 섹터 자체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상당한 자금이 지금 쌓여 있는데 아까 드라이 파우더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상 이제 투자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정 분야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많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펀드가 투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쌓아놓은 드라이 파우더를 소진할 시기가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씩 투자가 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VC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투자 계약서가 글로벌 특히 미국 표준 대비 개별 투자자에게 좀 더 친화적이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계약서도 글로벌 양식으로 바뀌어야 스타트업과 VC 생태계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바뀌려면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 토크 세션이 30분 남았는데 저한테 한 25분만 허락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스로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달러에는 그렇게 써 있죠.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죠. 사실 투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신뢰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계약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가 문서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투자 계약의 구조들은 여러 가지 철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린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죠. 왜 미국은 동의권을 개별 투자사가 아니라 메이저 인베스터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미국은 실패한 창업자들한테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미국도 실패하는 창업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도 개별 투자사들이 다 비토권을 행사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왜 던져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넣어놨을까요? 우리 벤처 투자 계약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점들이 출발선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타트업들이 창업돼가지고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해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각각의 펀드들의 만기가 어느 정도 되죠? 좀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펀드의 일반적인 만기가 8년 정도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롱텀으로 투자를 하고 기다려줄 수가 있을까요? 혹은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 그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운용하는 VC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소위 말해서 도전하고
투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는 것이 VC의 능력인지 혹은 잘 발굴하고 그 스타트업들을 육성해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이 VC의 능력으로 평가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투자 계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정말 25분 할 건 아니고요. 정리해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질문에 답변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 쓸 때요. 임대차 계약서 할 때마다 변호사 검토 받으시는 분도 없으시죠? 왜 그렇죠? 거의 다 같잖아요. 그렇죠? 표준 양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은요 훨씬 더 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딜 하나 할 때마다 우리나라 투자사랑 미국 투자사 같이 끼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소위 말해서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양식들을 소통하고 조율하는데 엄청난 시간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기 본 계정으로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펀드에 여러 가지 규조들이 있죠. 그 이해관계자들끼리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글로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무실을 만드는 게 글로벌이 아니라 이런 체계에 있어가지고 코드를 하는 거예요. 220V랑 110V들이 맞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 구조에 있어가지고 오류와 문제가 없도록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면 더 활성화되고 더 글로벌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할까 한다면 사실은 기본적인 철학과 전제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틀리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잘못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험자본,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정의부터 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계약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계약적인 구조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길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몰랐지만은 이제 투자자들도 귀한 남의 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투자자들도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결국 LP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선량한 관리자로서 잘 운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어떤 권한과 책임을 줄지는 결국 LP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LP가 상당히 공공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저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 성벽을 쌓고자 하는 자는 필히 멸망할 것이고 끊김없이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우리의 DNA와 표준 자체에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장벽을 쌓고 우리는 이러니까 너희는 다 여기 따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요? 안 되겠죠? 저는 이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이 철학 자체부터 투자 계약에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웃기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 저기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메이글 상무님은 팬덤이 여기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란에 떠는 모습도 귀여우셨습니다. 그리고 뭐 김메이글 상무님 같은 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제 전화번호가 010.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때 정말 중요한 게 리서치다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그 전문가를 인터뷰하는데 이제 진짜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내서 연결을 시키지? 왜냐면은 사실 전문가 중에 진짜 전문가도 저는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혹시 정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를 찾아내는 팁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전문가를 찾으려면 본인이 전문가여야 돼요. 그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본인이 굉장히 어느 정도 뎁스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전문인인지 전문인이 아닌지가 판단이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는데요.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일단 좀 제낍니다. 전문가들은 바쁘기 때문에 먼저 다가올 시간이 없어요. 오늘 네트워킹 끝났나요, 저? 저
전문가들은 필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의 투자도 제 돈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첫 번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뭐 어떤 VC를 소개받고 싶다 혹은 바이어의 헤드를 소개받고 싶다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사람한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이 나를 소개해 주는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개받을 사람의 컨택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개할 사람을 소개해 줄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고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장 심도 깊은 앤서를 끌어낼 수 있게끔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전문가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문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를 누가 소개하는지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구영재 본부장님께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김성훈 변호사님 발표에서 미국 LP들은 출자 대상 선정 시에 특정 회사에 투자한 이유, 투자한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등과 포트폴리오 인터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모태펀드에서는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얼마나 보시나요? 모태펀드에서 훌륭한 출자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트랙 레코드가 적거나 규모가 적은 작은 하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모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진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글로벌 펀드 출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현장 실사를 다 갔거든요. 글로벌 VC한테. 기본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제 뭐 LP들이 GP들한테 묻는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들 하고요. 사실은 정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도 정량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정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외 사무소에 그 이제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평상시에 많이 봅니다. 평상시에 만나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고 사실 심사라는 게 특정 기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루어지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사무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이제 모태펀드 보면은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정성적인 어떤 레퍼런스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VC 시장 자체가 원래 약간 좀 인간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내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량적, 정성적 지표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윤지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읽을 수 있을지. 네. 아마 배려를 해주셔서 아마 영어 단어를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한국의 테크 앤 이노베이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의 어웨어니스가 여전히 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 증권시장도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한글은 틀리셨네. 영어는 네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의견을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홍보를 많이 안 하시나요 혹시 해외 홍보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금융시장 위주로 이제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2-3년 정도는 이제 테크 위주로도 이제 기사를 많이 썼는데 한국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준 적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VC나 이제 되게 큰
미국이나 런던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도 굉장히 많고요. 그 투자자나 LP, 뭐 GP 하고 이 한국의 그 tech industry 사이에 되게 빈 공간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투자사, 그러니까 게임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한국에 가서 이제 회사들을 좀 만났는데 자기는 한국어를 못하고 그분들은 영어가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회의마다 약간 좀 언어의 차질을 많이 빚고 와서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들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일관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 분들도 홍보를 인터내셔널한 홍보를 정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을 어디서 정보를 받아야 될지도,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문화적인 장벽이나 언어 장벽도 많고, 그래서 또 다른 그 이커머스 회사는 한국에 왔는데 이 교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약간 좀 시간 낭비를 하고 갔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런 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그 이게 상장돼 있는 그냥 원래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corporate governance 그리고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탠더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international standard하고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스탠더드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원래 이제 이런 Korean discount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재벌과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 홍보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은 어떻고 이게 국제적인 그 시스템에 어떻게 그 맞춰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영어로 되도록이면 하셔서 이런 것을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그 국제 투자자들한테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시장인 건 저는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네, 한국 시장 매력적이니까 알리려고 좀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좋겠고요. 다음에 김메이글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발표하신 이제 상무님 같은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해당 시장을 리서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리서치하시다가 코트라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싶으신 사항이나 바라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MOU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 자, 사실 저는 저희 회사 약간 특징일 수 있는데 직접 뛰어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약간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의 쓰라린 어떤 생각을 하시잖아요. 외국 입장에서 보면은 큰 돈을 벌어본 국가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리서치를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고 이 회사가 해외를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바로 미국에 친구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검색해서 그 현지에서 검색해서 너희 회사가 어떻게 뜨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만 해도 내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리서치하지 않아도 서버의 위치가 한국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서버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했을 때는 우리의 검색 결과를 보는 거고, 미국에는 우리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검색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서버의 위치부터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데이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베이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예산 배치도 저희 완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버를 운영하거나 그쪽 현지에서 좀 스타트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코트라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너무 스타트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스타트하고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되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모여있는 300명, 300개, 400개 풀 안에서 어쨌든 10개를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이 10개가 정확하게 딱 라이트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또 약간 실추되는 그런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리서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액션 위주의 리서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브로드한 리서치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성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투자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미국 스타트업 M&A를 염두에 보고 투자를 할 때 M&A 진행 시 주의 게 봐야 하는 조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훅 들어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기투자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투자자들 간의 권리 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종류의 어떤 회사의 기존의 거버넌스가 셋업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각각의 투자를 받을 때마다 거버넌스 셋업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투자만 투자하고 투자 계약서 날이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모든 주주들이 한 번씩 다 다시 리뷰를 하거든요. 그걸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M&A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가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다운라운드로 이제 인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다운라운드 인수를 하는데 기존 투자자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은 당연히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질문 중에서 다루진 않으셨는데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사회 미국의 이사회 경영과 우리나라 이사회 경영의 차이점을 말씀하셨고 또 내용 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회사조차도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비상장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창업하고 도전하는 것들을 제대로 응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도전하다 실패하는 거는 잘 또 할 수 있게 복돌아줘야 하는데 그거 말고 기업과 주식회사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거에 대한 교육과 육성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풋옵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BOD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이사회가 들어가서 메이저 인베스터의 동의를 받으니까 메이저 인베스터만 잘 구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업자한테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멘토링도 하지만은요 강력한 수준의 통제도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컴플라이언스가 문제가 있다면 또 책임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 회사의 밸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하나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들이 저희 같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M&A 할 때 사실은 미국 회사나 한국 회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저희는 아무래도 LDD를 하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 레벨에 있어가지고 기존 창업자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경영에 관여시킨다면은 적어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 회사는 레드 플래그여서 절대로 인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게 패널 토크 40분이 짧네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 좋은 것도 너무 많고 답변도 너무 좋아서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10분도 채 남지 않아서 이제 각 패널분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통탄스러운데요. 일단 구영절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KVIC처럼 자국 기업을 위해 GP에 글로벌 출자를 해외 GP에 글로벌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익률과 유니콘 육성의 효과가 높아 보이는데 점점 출자를 늘릴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이제 한국 모태 펀드 자체가 그 전 세계적으로 성공 모델로 자리 잡다 그렇죠.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베트남에서도 오셨고 뭐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이걸 벤치마킹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VC라는 데를 설립을 했습니다. 모태 펀드를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그쪽 MOU를 맺고 저희가 같이 펀드도 결성을 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일본의 JRC도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완전히 모태 펀드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쪽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자국 스타트업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펀드에 출자를 했는데 그 펀드에도 그 JRC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해외 쪽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이제 그 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태 펀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거의 하나의 성공 사례로서 저희 모태 펀드 쪽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저희 모태 펀드를 중요 사례로서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를 아마 올해부터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좀 많이 해봤죠. 그렇습니다. 한번 박수가 나와도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글 상무님께 질문 드릴게요. 메이글 상무님 같은 분을 글로벌 투자 인력으로 채용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제2, 제3의 메이글을 우리 회사에서 뽑거나 혹은 성장시킬 방법이 궁금해요. 네. 네, 제 전화번호가. 누굴까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글로벌이 굉장히 진출이 쉬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관에서 어렵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실무 베이스의 엑셀러레이터가 없어요. 글로벌의 경험을 가지고 실무를 뛰어보고 투자를 해본 엑셀러레이터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파이낸스 쪽에서 오신 분이 파이낸스를 하실 수 있고 매니지먼트 하실 수 있는 분이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실무를 해보시는 분들이 지금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이낸스 시장은 네트워킹이야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파이낸스 시장은 파트너사를 좋은 로고를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움직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성을 해야 되는 거는 해외에서 실무 경험이 충분한 사람에게 오히려 투자를 가르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예, 투자자가 그들을 진출시키는 것보다는 글로벌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멘토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으로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저와 약간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를 한다던가 투자업에 좀 관여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몇몇을 모아서 꾸준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 만들고 같이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몇 년만 지나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윤지선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윤지선 대표님 외신 기자로도 활동하셨지만 현재 옥토버 커뮤니케이션스의 대표로도 계시잖아요. 스타트업의 해외 홍보를 도와주고 계신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는 창업자들은 어떻게 외신에 접근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금융시장 취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맡은 일은 이제 HSBC나 도이치뱅크처럼 이제 외국인 외국 인베스트먼트 뱅크 위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의 기반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들도 자기네들이 홍보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자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기자가 뭐 알아서 기사를 쓰든지 뭐 그건 이제 그 기자의 결정이긴 한데 이제 이런 인터뷰 같은 거를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링크드인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 그 헤지 펀드나 그 은행이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블로그 포스트에 이제 한 300에서 500월 정도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해시태그도 많이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제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다른 메이저 외신의 기자들이 링크드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취재처를 많이 찾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링크드인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속 블로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영어로요. 그리고 이제 기자와 연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만약에 그런 그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쪽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리지널 에이전 미디어도 이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케이나 싱가포르 스트리트 타임스도 있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이런 특히 인도도 그 이제 테크와 관련한 이제 유니콘도 많고 거기도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지널 미디어도 공략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챗GPT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기사 쓰는 데 도움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수정할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사를 뽑아서 바로 쓰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주인공은 김성훈 변호사님입니다. 예, 한국에서 표준 투자 계약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앞서 비교하신 미국, 한국 간 계약적 차이는 어떤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큰 원인이라 보시는지요? 네, 2분 43초 만에 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을 많이 받아서 빠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네. 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표준 계약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오히려 이제 VC가 규모가 크고 라운드가 커질수록 계약서 비슷합니다. 라운드가 작을수록 계약서가 서로 다르시고요. 제가 보니까 약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표준 계약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공공 LP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모태 펀드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은 우리 벤처 투자 전에 있었던 정책은 중소기업 여신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었어요.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갚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갚아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모험자본과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 이거를 문제 생겼을 때 부실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이런 개념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아까 우리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해외의 이제 전체적인 투자의 그 펀드의 만기의 전체적인 기간과 우리나라 펀드들의 만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즉 오랫동안 롱텀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들이 결국은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관리 조치들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철학적 차이들의 배경은 이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아까 막 영어로 얘기할 거라고 한 게 저 다음 주부터 미국 로스쿨에서 인턴들이 6명이 와요. 완전 미국인이요. 예. 근데 그냥 저희 회사에 오겠다고 했는데 자기 비용 부담해서 5주 동안 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만큼 이제 한국 우리는 이제 우리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리아 픽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의 굉장히 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더 개방적인 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만드는 계약 구조를 만들 필요도는 있고요. 기존에 우리의 히스토리 배경은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 VC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 애들 왜 바꾸라고 하는지를 왜까지 왜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공공 LP 차원에서도 그 왜를 반영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와, 정말 훌륭한 답변에 딱 10초 남기고 말씀을 끝내주셨어요. 정말 센스에 감탄을 하면서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연사님들의 훌륭한 질의 응답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모더레이터로 세워주신 수혈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뭐 여기서 소화하지 못한 모든 질문은 이따 저녁 시간대 또 여러 개 뭐 밋업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